마음 편히 잡을 거야. 아, 네. 저 아까 전화드렸던 테리 강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어서 오십시오. 예, 저쪽으로 앉아주세요. 우선 몇 가지 서류를 좀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. 유전자 정보 동의서랑 신상 정보서야. 미아인지 기아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요? 네,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. 방금도 검사 결과 기다리는 어머니 한 분이 전화 주셨는데 이 어머니도 30년 전에 시장에서 산통이 오는 바람에 데리고 갔던 아들을 잃어버리셨대요.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. 대낮에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없어지고, 어떤 분은요 누가 물 좀 달라고 들어왔길래 물 가지러 부엌에 갔다 와 보니까 글쎄 마루에서 놀던 애를 집어갔더래요. 그 부모는 20년 30년 자식 찾는다고 헤매고 다니다가 그 폐인이 되고요. 테리강 씨도 그런 케이스라면 부모님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전자 베이스에 자기 유전자 정보를 다들 올려놓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괜찮습니다.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어느 병동 가세요? 나 정형외과. 아, 제가 너무 바쁜데 예쁜 여자분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요. 여기 잡으실래요? 아이고 친절대라. 네. 우리 아들 닮았네. 응? 저는요 제 어머니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왠지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?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뭐야, 그러니까 그 앞집 사는 새댁인가 뭔가가 형부한테 일러서 발칵 뒤집힌 거야?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. 속상해서 내가 참.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며. 언니가 아들이니까 그런 줄 알았겠지 뭐.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앞집 여자가 왜 이렇게 싫으니?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무튼 뭔가 주파수가 안 맞아.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.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. 나도 딸이 셋이다. 아무튼 난 그 여자랑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싫은 거야. 여자 이쁜가 보네. 어? 아니 큰 언니가 옛날부터 이쁜 애를 안 좋아했잖아. 이상하게 경쟁의식 같은 거 느끼고. 얘가 사람 잡네. 내가 언제? 왜? 큰언니 친남 친구들 수경언니 미자언니 그리고 또 누구냐? 경희언니 다 아주 동네에서 인물 얻기로 소문난 언니. 너 그건 오해야. 얘 내 친구들 다 인간성 좋고 느낌도 나랑 통하고 다 그런 애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인물이 다소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었을 뿐이야. 에이 그 언니가 그런 게 있다니까. 자기보다 이쁜 애 싫어하는 거. 이제야 얘기지만 젊었을 적에 큰 언니가 작은 언니를 얼마나 질투했어. 얘가 아 왜 가만히 있는 나까지 끌어들여. 아 왜 작은 언니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대문 앞에 진치고 있으면 큰 언니가 아주 온갖 신경질을 다 부리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 다 큰 언니 눈치 보고 오죽하면 아버지까지 까치발로 다니셨을까. 이게 집에 그건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런 거지. 에이 아니야. 질투지 질투. 아니 꿀 없어? 꿀 찍어 먹어야 더 맛있는데. 뭐야 나 가봐야 돼. 어 그래 언니. 벌써 가게? 노래 연습 좀 하고 가지. 내가 주부 노래자랑에 우리 자매 이름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. 우리 자매팀 이름이 뭐게? 굉장히 시스터즈. 왜 저래? 큰 언니 가끔 이유 없이 삐지는데 진짜 돌겠네. 안 그래 작은 언니? 아이고 아버지.